신기합니다. 이 걸어다니는 집은 풍력과 태양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쓰레기로 비료를 만들기도 하고 빗물 정화 시스템까지 갖춰서 자연 친화적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안에는 창문 바로 옆에 침대가 있어서 이동하면서 밖을 구경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네. 숲이든 도심 한가운데든 걸어다니는 집과 함께면 내가 가고 싶은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더빙 잘하시네요. 자, 냉난방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요. 나무랄 데 없는 아주 훌륭한 집입니다. 걸어다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중국에서는 달리는 집도 등장을 했습니다. 에이, 세상에 달리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 세발 자전거처럼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 자전거에 싣고 다녔던 이 둥근 모형, 이것이 펼쳐지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뚝딱! 하고 집 한 채가 지어집니다. 특수 재질로 만들어서 마음껏 접거나 또 늘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밖에서 보기에는 좁아 보이지만 또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부엌도 갖춰져 있고요. 식탁까지 있어서 편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겠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발 자전거 집 안에는 물탱크와 욕조까지 마련돼 있어서 목욕을 아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세발 자전거 집 여러 대가 모이면 마을까지 만들어지는군요. 집의 변신은 무궁무진합니다. 예, 일본의 도쿄 주택가에는 더 독특한 집이 있다는데요. 일본의 유명 건축가가 만든 바로 이 투명 집입니다. 보시다시피 집이 통유리로 만들어져서 밖에서도 집안이 훤히 다 보이네요. 좀 창피한데요.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본 도쿄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직접 가니까요. 눈으로 확인하러 여기는 가보시죠. 일본 도쿄입니다. 일반 벽 대신에 유리 소재로 지어져 화제가 된 투명한 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한눈에 보기에도 자, 주변 건물들과 확연히 다르게 투명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안에서 역시 밖이 훤히 보입니다. 남향으로 지어져서 햇빛을 그대로 받을 뿐만이 아니라 3층 건물 내부에도 벽이 존재하지 않아서 집이 입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세면대가 있는 욕실 역시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밖에서도 집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다 보일 텐데 사생활 노출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일부 공간은 이 커튼으로 내부를 차단해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아, 그래요. 자, 독특한 집 여기 또 있는데요. 아, 미국의 한 남성이 44년 전에 비행기를 약 1억을 넘게 주고 사서요. 우와. 10년 동안 집으로 개조를 해서 비행기 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야, 비행기 한 번 타기도 네. 힘든데 뭐 매일 여행하는 기분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네. 오래된 버스, 아직도 돈 들여 폐차하시나요? 이젠 폐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쓸모없던 버스가 이렇게 멋진 집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주방부터 안쪽에는 넓은 침대까지 놓아서 어느 호텔도 안 부럽습니다. 이 볼품없던 버스는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여성 두 명이 집으로 개조한 것이라고 하네요. 자, 박물관 위에 떡하니 올려져 있는 이 집. 파리 에펠탑과도 그 높이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크레인을 통해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은 것인데요. 네. 크레인의 도움이 필요한 일명 옥상 점거집입니다. 옥상 점거집이요? 외관과 달리 내부는 깔끔하고 부끈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와. 가장 큰 장점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체가 아름다운 집도 있습니다. 멕시코에 위치한 조개 모양을 닮은 집인데요. 네네. 이 집의 건축가는 평소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집을 짓는다고 하네요. 집 밖뿐만 아니라 안까지 조개 모양으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네. 나선형 구조와 다양한 색이 신비감을 자아내네요. 진짜 신비롭네요. 자, 이 집을 좋아하는 건 역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집 자체가 커다란 놀이터 역할을 하는데요.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꾸며졌을 뿐만 아니라 주방, 서재, 침실 등이 미로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숨바꼭질 하기 좋겠어요? 네.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딱딱한 고인돌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와.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예. 바로 아늑한 부엌과 태평양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거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네요. 이 고인돌 만화에서 영감을 얻어